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첫 번째 사연은, 아, 이분은 두 번째 소개되신, 소개되신 아, 분이군요. 네네. 이상하게 되게 많은 분들이 보내오시고, 되는 사람만 된다는 게 좀 우울합니다. 이게 무슨 네. 패거리 문화도 아닌데, 생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아, 내 인생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좋게 된 일은 왜 이렇게 나한테만 계속 일어나는가? 아, 네. 그만큼 큰 좋게 됨들이 어떤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니면 사연, 글쓰기의 능력. 그 차이도 있지만, 아, 이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은근 유니크해서, 네. 네, 은근 특이해서 우주를 다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떤 관점은 한 사람한테 몰리기 때문에 아. 다른 분들이 행복하고 있게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들어보시면 말이에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합니다만, 네.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겪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장담하죠. 네, 김유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스피커로 틀어놓은 요파 씨를 듣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남자가 있냐고 물었던 사연. 아, 그렇죠. 아, 씨는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서 UMC를 거의 그런. 오디오의 형태로 내려주셨다. MP3 파일의 형태로. 남자가 있냐고 물었던 사연을 써서 방송되었던 김유리입니다. 그때는 남친이 없었는데 웬일인지 방송된 뒤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걸 무슨 저 뭐라 그래야 되죠? 밥솥, 뭐 소파 이런 류의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 생긴 것처럼 전자레인지. 예. 웬일인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상품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바이닐에서 제공하는 남자친구 스마트폰용 남자친구를 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점심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친과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둘 다 돼지국밥을 좋아해서. 돼지국밥 맛집을 찾아서 다니곤 했죠. 네, 서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웬만한 맛집은 다 먹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부산 교통부 사거리에 있는 땡땡국밥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통부라는 것은 부산 교통부, 서울 교통부. 교통부라는 것은 그 뭐죠? 국교부? 그런 거겠죠? 근데 국교부는요. 이것은 옛날 세종시... 말... 이 교통부는 옛날에 어떤 관공서였던 교통부를 뭐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안전공단. 예, 안전관리공단. 양재동에 있는. 이라든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니면 도공의 뭐 지사라든가. 교통부 사거리라는 말이 되게 외색이 있네요. 그, 일본어에 아, 쓰던 그런. 뭐 총력부. 이런 일본어에 쓰던 말. 아, 김유리 씨. 아마 옛날 말 지명일 것 같은데. 아, 교통부 돼지국밥이네. 있어요. 아니 근데 교통부가 지명이긴 할 거 아니야. 마포 돼지국밥하고 비슷한 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마포가 우리 세대가 보기에는 항구가 아니잖아요. 이 저 동네에서 교통부란 말은 고유명사인가 봐. 아 그런가. 예. 그 뭐냐 서대문구의 좁은 길 넘어가는 길에 네. 옛날 아저씨들이 화장터 길이라고 부르는 길이 있어요. 지금은 모래내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네. 네 화장터가 없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지만 고유명사처럼 쓰이죠. 그렇죠. 교통부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 있었던 거에가 이제 고유명사가 됐다. 마치 뭐 광주에 도청 없어진 지 한참 지났는데 구도청 사거리라고 도심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예. 닭으로 육수를 우려내 독특하고 맛있다고요. 그래요. 이율배반적입니다. 네. 돼지국밥의 육수는 닭 육수를 쓴다. 네. 고명만 돼지고기다. 강남구청에도 비슷하게 하는 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서울에도? 네. 아니, 홍대에도, 연남동에도 돼지국밥인데 토핑이 안창살인 데가 있어요. 아, 그, 고를 수가 있어요. 안창살인지 뭐든. 예. 네. 요즘은 그렇게, 크로스오버를 하나 봐. 그니까 뭐든 우리가 좋아하는 국밥은 다 이렇게 시신이 슬라이스 된 거긴 하지만, 좀 더 슬프네요. 믹스됐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요새 히스토리 채널 맨날 보는데, 보면 그, 산에서 사시는 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분들은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그니까 반경 100km 안에 자기만 살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가족만 살고.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먹고 사셔야 돼요. 네. 사냥은 성공하죠? 그러면 꼭 이렇게 입버릇처럼 어디 계시는 분들이나 다 고맙다고. 아, 산에게. 자연에게.
방금 죽은 애한테. 아, 죽은 애에게. 방금 자기가 사냥한 친구에게. 예. 고맙다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죽을 벗겨요. 네. 예. 슬퍼요. 네. 돼지고기가 들어있는데 다구리 육수라고 생각하니까. 네. 맛있다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돼지국밥은 중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네. 사건은 그걸 먹고 저희 집이 있는 동네까지 와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남친이 시간 안배를 잘하는 편인데 자, 무슨 시간 안배를 잘하는 것이냐. 안승준이 빨리 웃어요. 네. 네. 육수가 색다른 음식을 먹어서인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참 김유리 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네. 제가 40평생 네.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예요. 시간 안배. 아. 그러니까 제 피지컬 컨디션에 관해서 저는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배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어디서 색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는 적어도 3, 40분 이후에 떠난다든지. 그런 것이 시간 안배였던 거예요. 네. 아, 김유리 씨는 이 단어 안 썼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똑타임이라는 단어 쓰셨는데 제가 솔직히 방송에서 그렇게 읽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삑 처리할 거예요. 네. 더러워서 이렇게 읽고 싶지 않아서 단어를 제가 고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평소 남친이 똥타임 안배를 잘하는 편이다. 똥타임을 잘 관리한다. 아. 네. 이 김유리 씨가 저만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네. 네, 안승준 군 덕에 모두가 알게 되셨어요. 자, 이 관련된, 똥타임과 관련된 모든 단어는 다 제가 고친 겁니다. 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되게, 이렇게 쓸 수 어제 새벽에 이거 고민하다 내가 잠을 안 잔 거야. 자. 시간 안배. 육수가 색다른 음식을 먹어서인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도 식은땀을 흘리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자, 운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땀이 날 정도면 정말 위급한 겁니다. 그렇죠. 급땡이 오면 갑자기 막 마려웠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네. 또 마려웠다가 또 조금 괜찮다가 네. 하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어보세요. 희노애락을 겪으며 애락은 못 겪어요. 아니, 김유리 씨. 겪죠. 진짜요? 그 나아질 때. 네. 아, 그래. 아, 살 수 그래. 있겠구나. 사랑해. 사랑한다. 내 삶과 당신. 그리고 이 대우주를.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 X 같은 세상에. 아니, 아니, 방금 제가 욕한 건 취소해요, 하느님. 아, 이러면서. 대장이 네. 조울 하는군요. 네. 네. 희노애락을 겪으며 약 40분간 가까스로 운전을 해서 좌천동에서 용호동까지 오는 동안 남자친구는 점점 그 주기가 빨라지는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네. 좌천동에서 출발해 서면을 지날 때 자기 괜찮아? 저기 마트 있으니까 들어가자! 라고 권유했는데 네. 그때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 모두에게 오는 타이밍이죠. 네. 과신. 근데 너무 웃기네. 에러건스. 아니, 네. 권유했는데까지 읽으셨나요, 방금? 그때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까지 읽으셨나요? 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 자기 집에 가서 쌀래. 아, 얼마나 오래된 커플인지를. 아니, 사연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사귀었대요. 이거 진짜 특이한 사연이에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의 시간 한 배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쵸. 만나서 똥만 싸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남친이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아직 사귄 지 얼마가 됐든 간에 무례합니다. 왜 남의 집 가서 똥을 쌉니까? 아, 둘 다 무례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에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서로 터야 되거든. 그렇죠. 네. 내가 너무 가식적인가? 사귀면 이거부터 트나? 글쎄 뭐 다 다르겠지만서도. 이렇게 막 그 과거 고대 민주사회의 아고라에 모인 시민들처럼. 네네. 거기에는 이제 그 노천 화장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줄로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네. 그렇게 친해진 그렇지. 건가요? 자, 아, 괜찮아 자기 집에 가서 살래 하며 오픈된 화장실 두세 개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아주 오만합니다. 네. 아, 이러면 안 돼요. 시간 안배를 못하는 거죠. 남친이 예민한 성격이라 화장실을 많이 따지거든요. 아. 하지만 용호동에 있는 저희 집을 5분 남긴 사거리 신호대기에서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자기가 그 운전해. 나 근처에서 어떻게든 해야겠어. 네. 결국은 이렇게 말할걸. 네. 왜 두세 개씩이나. 그러게요.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정말 이제 많이 겪게 되면은 그 웅덩이만 보여도 저곳이 깊기를 그리고 내 한몸 가릴 수 있는 것만 보여도 아, 잠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성이 다시 돌아와서 아니야 아니야 이건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기다리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오픈된 화장실을 두세 개 이상 넘긴다는 것은 그냥 네. 웅덩이 아직 안 지려봤다 라고 밖에 네. 말할 수 없는 그냥 웅덩이를 봐도 저기지는 싱크홀일 거야 이러면서 자 정말 급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차를 남에게 맡기지 않던 그였거든요.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남친은 차에서 뛰어내렸고 저는 그의 운전석으로 옮겨가서 차를 갓길에 주차했습니다. 네. 지금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거는 이렇게 그 합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천천히 좀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반대인가? 자. 그가 뛰지도 못하는 걸 보니 긴장만 풀면 사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네. 이제는 사건이라고 단어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걸으며 어느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문을 대부분 잠가놓는 상가에 무작정 들어가는 걸 보니 도전정신이 놀라웠습니다. 네. 역시 제 남친입니다. 이런 도전정신에 반했거든요. 이런 도전을 예전에도 했었나 봐요. 본인 앞에서. 이런이라고요? 약 10분쯤 흘렀을까요? 남친이 무거운 얼굴로 건물에서 나와 차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자기야? 못 샀어? 네. 아니 샀어. 나 1200원짜리 샀어. 아 1200원. 알듯 말듯한. 어치. 아무리 인플레가 심해도 네. 이것의 가격이. 자, 그는 무작정 낯선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던 PC방 건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4층에 있는 PC방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천년은 되는 것 같은 지옥을 맛보고 PC방 문을 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상냥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는 인사도 받지 못한 채 알바생에게 사연을 이야기했답니다. 다음부터 점점점 부분은 간신히 참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점점점 컴퓨터를 쓰러 온 게 아니라 점점점 네. 화장실이 급해서 점점점 한 시간 비용을 드리고 점점점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화장실만 쓰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알바생은 아주 상냥하게 그러시라며 PC방 카드를 꺼내 한 시간을 찍었습니다. 네. 내가 여길 몇 번으로 왔는데 하지만 그는 배신감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1400원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여기 12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비회원은 1,400원입니다. 회원이 1,200원이고요. 그는 매우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똥이 급한 사람에게 네고를 제시하다니. 아니에요. 네고가 아니고 원칙이죠. 이쪽에서 볼 때는. 네. 이건 협상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급한 건 알바생이 아니라 그였지요. 순간 말문이 막힌 그와 상냥한 알바생 사이에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네. 다시 알바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만 읽으니까 네. 아랫배를 치겠다는 위협으로 들리죠. 그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변질. 저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변질극이라니요. 네. 싸고 싶으면 비회원가로 싸시든가.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알바생은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급했던 그는 PC방 카드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죠. 근심을 내려놓고 나니. 네.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은 똥이 아니라 근심이다. 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회원이 1400원이라고? 지금 돈을 내고 똥을 사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대. 억울하긴 뭐라고 그래. 1400원이라니. 회원은 1200원이란 말이지. 그는 최대한 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네. 2000원을 내밀며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원입니다. 아, 이 리얼함. 네. 아무것도 의심할 수 없어요. 끝까지 상당히 아까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할 때 대답을 못하고 일단은 카드를
낚아채듯이 채워 갔군요. 그죠. 시간 이제... 싸움에서 불리했던 거예요. 네. 네. 끝까지 상냥했던 그녀는 잔돈을 600원을 줬다가 네. 인심 쓰듯 200원을 더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800원을 손에 쥐고 평온하게 엘리베이터로 돌아섰는데 알바생이 장부에 뭔가 적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부에 대체 뭘 적었을까요? 급땡 1200원? 음료수 1200원? 회원 1시간? 그리고 1200원짜리 똥을 쌌다는 우울함을 가득 쥐고 차로 돌아온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알바생이 장부에 뭘 적었는지 압니다. 아, 뭘 적었을까요? 지금까지의 루틴을 보면 네. 남자친구분은 자기 PC 있는 자리로 가서 로그인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비회원인데 1200원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사장에게 알리기 위해 사정을 적은 겁니다. 아. 싸러 온 비회원이 로그인 안함을 적으신 겁니다. 네. 라고 봅니다. 상냥한 알바생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아, 이런 사람은 스카우트 돼야죠. 네. 서비스 많이 하려고 그러는 막 명품업체 뭐 앞서 백화점 이런 데 있죠. 네. 그런데 막 중력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나면 스카우트 해 갑니다. 네. 자기가 마려워서 이렇게 막. 아니죠. 아직 어렵지 않죠. 용호동의 PC방입니다. 자, 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자기야. 회원가로 했잖아. 왠지 진 느낌이야. 아니야.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뭘. 힘내. 여기까지가 오늘 있었던 급땡 사연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게 사연 소개되면 다른 급땡 사연이 대규모 밀려올 것 같은데 잘 아시네요. 저희의 생리를. 네. 다른 사연은 여간이 급하신 게 아니라면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아니라면 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있던 건물이 네. 힐튼 호텔밖에 없는데. 그렇죠. 해외 여행 같은 경우 하신 분들 사연은 사실 이거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뭐,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뭐 1유로라고 치면 비슷하겠지만은 뭐 그런 공중 화장실 돈 내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 뭐 펍이라든지 무조건 레스토랑 들어가서 맥주 하나 시키고 뭐 간단한 거 하나 시키고 이용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막 그날따라 막 소황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술집에 갔어. 뭐 스크루드라이버 한 잔에 그렇죠. 7파운드 뭐 예를 들어서 뭐 14,000원. 9만 위안. 더 비싼 사연은 많을 거고요. 저 같아도 더 비싸더라도 들어가죠. 지금 뭐 1,200원은 사실은 뭐 재미쓰려고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아, 아깝다. 회원권. 아니, 내가 죽기 직전이라도, 아무리 죽기 직, 지금 말이에요. 죽기 직전이라도, 자기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자기 그래서 명예가 한번 무너져 봐야, 길거리에서 한번 똥을 싸봐야. 아, 12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화장실이구나. 그땐 독해지셔야죠. 네. 사장은 불러서, 지금 이 알바생 때문에 내가 복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승진은 안 돼. 와, 진짜, 그해, 부산시 최고의 진상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다른 사연은 여간이 급하신 게 아니라면,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아니라면, 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차별화는 끝났습니다. 네. 이름은 김유리 씨의 이름만 나갔습니다. 네. 남친 이름 안 나갔고요. 종종 김유리 씨 집에서, 사실은 그 집에 놀러 가봤는데 김윤 씨 집에 놀러 가봤는데 화장실이 마음에 들어서 네. 네. 친해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가끔 친해졌다. 하죠. 네. 나 누구네 집에 가 살래. 그래요? 네. 나 몰랐나. 걔네 집 화장실 되게 좋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중학생 때 이럴 때. 친구 뭐 하굣길에 맞아 그런 생각 화장실에 간대. 네. 그때는 좀 그렇죠. 어릴 때니까 막 상가에서 싸는 거 무섭고 뭐 싫고 하니까 나 누구네 집 가 쌀래. 뭐 걔네 집 화장실 엄청 좋아. 뭐 이러면서 깨끗하고 뭐 변기물이 파란색이라고 막. 저도 그런 거 되게 어렸을 때 신기하지 않았나요? 네. 되게 잘 사는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왜 잘 사는 집에 가면 화장실이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하나의 화장실은 좀 그 큰 화장실은 나무 문이 돼 있고 작은 화장실은 그 유리 미닫이 문이 돼 있는 그런 화장실들이 있어요. 네네. 유리도 불투명한 유리 있죠. 아, 간유리라고 하죠. 예, 그냥 그 한 사람 쓰는 방에 옆에 딸려 있으니까 누가 쳐다보고 말고 할 거 없어서 그냥 예, 불투명한 유리 해 놓은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네 방이어서 비데를 살다 처음 본 거예요. 아. 그 옆에 뭐 물이 나온다고 써 있길래 궁금해서 네네. 앉아서 눌러야 되는데 서서 누르죠. 서서 누르죠.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나와서 오 일단 그럼 어떻게 하죠? 난 피해야죠. 물을 안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먹지 않은 건 다행이고요. 친구가 보았을 때 네. 저는 변기 옆에 이렇게 실루엣으로 서 있고 간 유리에는 물줄기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물이 닿아서 아내가 보인다. 불투명해졌던 게 물이 닿으면은 그 투명해지죠. 친구가 저를 불러내던 그 말투가 아직도 기억.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 맞아 그 화장실 좋았는데. 네. 그랬네요. 네, 맞네요. 좋아하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 남자친구도 김유리 씨 화장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김유리 씨 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300원씩 받아요. 아, 김유리 씨네 집 앞에 열린 화장실 밑에 이제 뭐 부산시 혹은 뭐 자기네 아, 구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놓고 아, 그런 장사도 할 수 있겠구나. 열린 화장실 앱 같은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근데 열려있다고만 했지 무료란 말은 안 했다. 그러니까 막상 오면 제가 그 앱을 김마스터 형한테 알게 됐거든요. 네네, 김마스터 형. 그 형도 좀 필수 네. 필수 앱이죠. 하지만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네. 적어도 홍대 지구라면. 네. 화장실계의 김정호예요. 네. 오랜만에 안승준 군이 상념의 적 안승준 군이 추억의 적게 만드시죠. 추억입니다. 추억.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젠 아닙니다. 추억. 네. 이젠 시간 한 배가 잘 됩니다. 김유리 씨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